moat that you live inside of. I'll cut the bolts to keep you close out from the light. I'll barge right through your doorway in spite of what you told me. So you ain't gotta live lonely. You ain't gotta live lonely. Hey. 추워지거나 비가 와서 습도가 올라가면 생각나는 질감이 있습니다. 거품 듬뿍 올린 카푸치노. 예전에도 올린 영상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세 가지 방법들을 모두 모아서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볼게요. 첫 번째, 우유 거품기로 만드는 법입니다. 다이소 제품은 2,000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세척이 가장 간편한 우유 거품기가 하나 있으면 남부럽지 않은 카푸치노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잔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브레비 밤비노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는데 보통 집에서 많이 쓰시는 캡슐 커피라던가 진한 핸드드립 커피로 만드셔도 돼요. 우유는 60도에서 65도 정도로 데워주고요. 더 뜨거우면 비린냄새가 훅 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온도는 잘 지켜주면 좋아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따뜻해진 우유를 전 작은 접으로 옮겨 담고 거품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 거품기입니다. 제 건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 활용 제품인데 이케아나 다이소 에도 우유 거품기가 하나씩 다들 있더라고요. 먼저 저그를 이렇게 살짝 기울여줍니다.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거품기의 한쪽 끝이 살짝만 보일 정도로만 걸쳐줍니다. 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계속 돌리면 큰 거품들이 마구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표면 위로 올라온 거품기 한쪽 부분이 공기를 우유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우유가 약 두 배쯤 될 때 거품기를 우유 안으로 넣어줍니다. 너무 깊이 말고 거품기에 모가지가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걸리는 시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되었어요. 이렇게 시간은 약 27초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카푸치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잠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거품과 물 같은 우유가 반반으로 나뉘어서 분리가 돼요. 한 10초에서 20초쯤 두었다가 이렇게 스푼으로 저그의 주둥이를 막아주고 아래 묽은 우유 부분을 다른 저그로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이 많은 카푸치노 위 거품만 남게 돼요. 이제 살살 롤링을 해주고 따라줍니다. 취향에 따라서 시나몬 파우더를 솔솔 뿌려주고요. 티스푼으로 커피와 거품을 떠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라떼나 카푸치노 성애자들이 홈카페에 입문하실 때 크고 부담스러운 거품기나 머신을 사는 것보다는 이런 작은 거품기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를 사용하는 도구들은 세척이 무척 중요한데 잘 못 씻게 되면 그 독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 우유 거품기는 세척이 무척 간단해요. 보여드릴게요. 포트에서 끓은 물을 붓고 한 번씩 돌려주면 돼요. 두세 번 정도 반복한 후에 뜨거운 물에 담궈두어도 좋아요. 깨끗이 세척 후에는 이렇게 한 번씩 돌려서 건조하면 됩니다. 부피도 작고 세척도 간단하죠. 두 번째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을 경우 스티머를 사용해서 카푸치노를 만드는 법이에요. 저그에 우유를 담고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동안 잠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우유를 냉동실에 잠시 넣어두는 이유는 보통 가정용 커피 머신은 스팀이 세지 않아서 스팀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브레비 밤비노를 사용 중이에요. 커피를 이렇게 추출하고 나서 냉동실에서 우유가 담긴 저그를 꺼내옵니다. 앞에서 거품기로 했던 것처럼 공기를 우유 속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스티머의 한쪽 끝부분을 표면에 잘 걸쳐주고요. 그래야 스팀이 나오면서 공기랑 함께 우유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큰 거품을 만들게 돼요. 앞에서 보았던 거품기나 머신의 스티머나 모두 거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우유가 부풀어 오르는데 그 올라오는 표면에 계속해서 잘 걸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품을 많이 만들면 카푸치노, 그리고 적게 만들면 라떼가 되는 거죠. 저그 안에 우유가 약 2배 정도 되었을 때 스티머 끝을 우유 속으로 넣어서 회오리를 만들어주세요. 도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큰 거품이 자잘자잘하게 쪼개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잘 쪼개져야 개거품 없이 실키하고 폭신한 밀크폼이 되는 거예요. 가정용 머신들도 아주 조금만 이해하면 밀크폼 남부럽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역시 잠시 두었다가 아래 위로 거품과 우유가 분리되면 커피 스푼과 같은 걸 주둥이에 걸치고 조금 따라내줍니다. 저는 200ml 우유로 2배 정도로 부풀렸고요. 사용할 양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라냈어요. 스티머에 익숙하면 150ml 정도 소량으로도 충분히 스티밍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피잔을 담기 직전에 롤링을 살살 해줍니다. We don't need a nightlight cause we already gone in your lifetime. No one's ever shown you what we're showing tonight. Watch our young eyes light up the night sky. We ain't even scared of the monsters in our closets that made up. We ain't had enough tonight. Yeah. Watch our young eyes light up the night sky. Because if we're famous, cause the stars already know what our name is. And it's starting to align. We'll be lighting up the night. Nobody gon' tame us. No fear, we ain't scared of danger. So give it your best. 세 번째는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의외로 프렌치 프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핸드 드립으로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들어 볼 건데 우유를 데워서 따뜻하게 만드셔도 돼요. 평소 핸드 드립 그라인딩 정도보다 좀 더 가늘게 분쇄를 맞췄고요. 커피를 좀 진하게 조금만 내릴 거예요. 뜸을 들이고 평소보다는 가는 물줄기로 천천히 커피를 내립니다. 진하게 추출될 수 있도록요. 내가 마실 커피잔에 3분의 1쯤 커피가 추출이 되면 이제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를 200ml 정도 프렌치프레스에 담아봅니다.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들 거라서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를 바로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뚜껑을 덮고요. 근데 이 프렌치프레스는 정말 크죠. 제가 잠시 빌려온 건데 완전 킹사이즈예요. 프렌치프레스라고 쓰여져 있는 고가지 우유를 담았는데 그 표면 위로 공중에서 아래로 힘차게 프레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 윗면에서 공기를 우유로 넣어줄 수 있도록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펌핑해주세요. 한 20번 정도면 돼요. 이것도 역시 우유가 2배 정도 부풀면 멈추면 되는데 한 5번 정도만 더 해볼게요. 이제 큰 거품을 잘게 쪼갤 수 있도록 우유 안에서만 왔다 갔다 20번 정도를 펌핑해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힘이 좀 들지만 가장 쉽죠. 이제 살살 열어볼게요. 아이스 카푸치노는 커피와 함께 호로록 마시면 커피 우유처럼 맛있습니다. 밀크폼을 잔에 따르기 쉽도록 저는 저그에 한번 옮겨 넣었어요. 큰 거품이 보이면 이렇게 탁탁 쳐주면 깨지면서 소위 개거품이 사라집니다. 프렌치프레스로 아이스 밀크폼을 만들면 쭉 마셔도 좋을 만큼 거품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 느낌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세척이 아주 살짝 귀찮음이 있긴 해요. 우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되도록 세제로 세척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펌핑을 몇 번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돌돌 돌려서 모든 부위들을 분리해서 세척해주면 좋아요. 좀 사이사이에 우유의 맛들이 조금씩 남게 되더라고요. Looking for change in myself. Taking the easy way out is never gonna take me there. The more that I loosen the grip, the harder it is to forget that I'm the one who keeps me here. I'm holding the key in my hand, trying to stick to the plan. What I know, but I don't. Cafe 머신이 꼭 아니더라도 카푸치노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 비 오는 날, 또 크리스마스 때
카푸치노 질과 폭신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Trying to make out the sound of what it is about me. With every step that I take, I'm wondering if all this hate.